경제가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, 여러분?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, 더 암울한 삶이 오지 않게 하는 것.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.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돈 벌어서 세금 내지 않습니까? 경제를 살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. 우리가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고 그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면 그 사회의 경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누군가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창고에다가 나락을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맨날 썩어 나가고 쥐가 먹고 이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에 뿌릴 볕씨조차도 없으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. 원리는 똑같습니다. 누구는 1조 원을 벌어도 회계장부에 13조냐 13조냐 숫자 하나가 바뀔 뿐이지만 이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방에 골목에 다수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사회의 경제 총량이 늘어나죠.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양극화가 경제 악화의 주범인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. 양극화를 완화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해외에서는 선진국들은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초부자 증세하고 있잖아요. 횡재세도 만들어서 추가 부담시켜서 그 돈으로 물가 억제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?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.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. 누구를 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정부를 할 수 있습니까, 여러분?